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오늘 2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증시에서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네, 네. 인테리어 관련주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어떤 업체를 했는지는 말 안 할게요. 우리나라 1, 2, 3위는 한샘, 현대리바트, NX거든요. 그 중에 하나 했어요. 근데 이제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고 인테리어는 정책을 거슬러 오른다. 제가 또 라임을 맞춰서 좋아하기 때문에 라임 맞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일단 20대, 30대의 영끌. 국토부 장관께서 청약을 하라고 했지만 청약이 안 되잖아요. 그 얼마 전에 오피스텔인가 거기에 청약 가점 83점짜리인가 아마 그 전국 최고 점수를 쓰신 분이 계시는데 부양가족이 6명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십몇 평짜리거든요. 당첨된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래요. 그럼 이 30, 40대는 20대는 아예 빼고 20대는 청약통장 언제 가입했겠어요. 이 30, 40대는 점수가 안 돼요. 얘가 3명 있어도 점수가 60점인가? 그 겨우 될걸요? 그래서 안 돼요. 그 지금 뭐 하남 교산 지역 거기랑 남양주 왕수 여기 신도시 뭐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케아를 갈 때 하남 뭐 하남 정도는 가깝다고 치는데 남양주는 멀어요. 그리고 일단 이 20, 30대가 패닉 바잉 하는 이유는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10대 후반대 수능 준비하면서 보던 게 있죠. 근데 대학을 합격하고 기사를 계속 봤더니 이제 나는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30대 결혼할 때쯤 되면.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미 막 두세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신용대출을 끌어 땡겨가지고 지금 패닉바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대출을 막아버렸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제일 먼저 금리를 지금 올렸잖아요. 신용대출 금리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용대출 금리 그렇게 1.5% 2% 나오는 거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 아니면은 신용도 진짜 좋으신 분만 나와요. 그 얼마 전에 K뱅크에서 뭐 1.64%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보니까 다 막 3점대 막 이러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필사적으로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지금. 그 잡은 사람들은 20, 30대들은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서 지금 그 월세가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월세가 전세를 최초로 역전했다. 이 왜냐면 전세금 없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지금 상황이 들어가 버린 거고, 전세 뭐 2 플러스 2에서 4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또 전세 입자 그 맞이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실거주 한다고 하고 뭐 실거주 안 하면은 또 조사받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각오로 영끌을 했습니다. 지금 20, 30대들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 하나 끝이에요. 평생 그 집으로 살아야 돼요. 그쵸? 집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욕구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샀어요. 어떻게든 샀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신도시로 안 가고 어떻게든 수도권에 구축을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평생 살 집이니까 고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들어온 집에 살고 싶겠어요? 이미 가구랑 이런 거 다 넣은 상태에서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빈 상태에서 공사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끌로 산 사람들은 무조건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거고. 그럼 그 위로 가볼까요?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장년층들. 제가 저번에 무슨 주제였는지 살짝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앵커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이슈되던 그 아파트인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났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기사 내용 그때 말했는데 기억나세요? 그 기사 내용이 그거였어요. 어떤 주부, 60대 주부 A씨가 그동안 재건축을 계속 기다리다가 십몇 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다. 포기를 해서 인테리어 업자 B씨한테 전화기를 들었다.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60대 기존에 있으신 분들 또 재건축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공공재건축이나 이런 거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강남권은. 수익이 안 되는데요. 맞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해버리고 제가 그 어저께 또 가다가 플랜카드 하나를 봤어요. 어떤 지역인데 그 아파트에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 우리는 1대1 재건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이 거의 뭐 적용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주민분들 안심하세요.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지속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포자기를 하고 리모델링 그 업자한테 전화를 걸으신 거예요. 그 전화 거신 60대, 70대 어머님들, 할머니, 어머님들이지.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요. 60대 어머님들이 한두 명일까요?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 단지 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20, 30대 패닉바잉으로 집을 산 사람 젊은이들도 리모델링하고 60대, 70대 지금 갖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리모델링 업체에 전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 보유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난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이사를 간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개적으로 이제 뭐 전체 인구를 분산하고 지방으로 뭐 옮기고 그래서 뭐 세종시도 키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도권으로 초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똘똘한 한 채를 보여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세 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 한 채 있고 지방에 두 채가 있어요. 뭐를 팔겠습니까? 당연히 지방 걸 팔죠. 그러니까 서울 걸 한 개 남기고 다 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심권으로 인구가 집중돼요. 집중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도심으로 가속화된다는 건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리모델링의 대세가 밖에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이 이슈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네.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저번에 지누스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그냥 뭐 바쁜 사람들 잠 잠깐 자고 나니까 몰랐는데 집에서 이제 잠만 자다 보니까 뉴스 보고 잠만 자다 보니까 갑자기 내 침대가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누스 같은 좋은 매트리스를 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에코마케팅이라는 업체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서 엄청나게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몽제 매트리스 팔아요. 그거는 이제 20, 30대 자취생이나 이런 데 싼 거 있죠. 이게 돌돌돌 말아서 배송이 와요. 택배기사님이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싸요. 그래서 그런 거 몽제 매트리스, 비싼 쪽은 진두스 매트리스. 이런 걸로 자는 거에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집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 공간이 갑자기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삶에 바빠서 생각을 못했는데 천천히 집에만 있어서 딱 둘러보니까 내 집 좀 너무 멋이 없다. 좀 꾸며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네.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다 리모델링을 거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많이 올라온 그런 관련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미 좀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도 오늘이 처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주들 한번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볼까요? 네. 일단 이 그 한샘은 B2C가 70, 현대리바트는 B2B가 70이에요. 그래서 B2C가 더 각광을 받을 때는 한샘이 좀 더 탄력 있고 B2B가 각광을 받을 때는 이 리바트가 더 탄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B2B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재건축이 일어나야죠. B2B는 뭐예요?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레미안을 지어요. 근데 레미안이 붙박이를 현대리바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현대리바트 걸 갖다 받겠죠. 그게 B2B예요. 그러면 B2B 비중이 70%인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건설 현장이 활발해야 돼요. 지금 활발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B2C는 근데 활발하다. 한샘이 더 지금 유력하고 이게 이케아가 등장한 뒤에 자 이게 현대리바트랑 한샘이 주가가 최고치로 갔을 때는 언제냐? 이케아가 등장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 이케아가 등장해서 우리 업체 다 죽는다. 제일 많이 떴잖아요, 그때. 이케아가 들어오고 나서 한샘 현대리바트가 살려고 송사리라 그러면 되는데, 송사리였는데 거의 매기만 해줬어요, 그냥. 막 살려고 이제 막 버팅기다가 한샘 현대리바트가 이케아랑 같이 커져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케아는 지금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도시 거주할 거라는 전망을 지금 내놨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도심권이 집중한다. 그것 때문에 세계 대도심에 30개 신규 매장을 건립한대요. 그래서 한샘이 34만 7천원을 갖다가 지금 밑에 완전히 지금 5만 원을 왔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한샘이 현대리바트랑 비교를 했을 때 시가총액은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뭐 10배 네. 가까이 될 텐데. 근데 현대리바트의 매출 구조를 봤을 때는 더 탄탄한 것 같거든요. 이 자리를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엄청 빠져 있는 싼 지금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실적이
엄청 좋아요. 지금 매출액은 2017년, 2020년 4년 동안 네. 매출액 최고치 지금 현대리바트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샘도 마찬가지죠. 한샘은 2017년이 최고치였어요. 근데 다시 2018년, 19년에 침체를 겪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조금 B2C가 좀 더 지금 유리한 그 상황이에요. 뭐냐면 최근에 한샘이랑 삼성전자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삼성전자 디지털 플라자 안에다가 한샘을 입점시킬 계획이고 이게 LG전자랑 LG하우시스가 하고 있거든요. LG전자, LG 베스트 많이 가면은 지인 인테리어가 네. 쇼빈숍으로 들어왔어요.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한샘 리모델링을 한다. 요즘에 그러니까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부엌이랑 바스랑 아이템으로 팔다가 공간으로 리하우스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캐파가 커졌는데 거기에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를 옵션에 추가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제공이 알겠습니다. 된 거고 네. 그래서 한샘이든 현대리바트든 둘 다 좋아요. 왜냐하면 현대리바트가 B2B로 70% 비중이지만 B2C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매출 비중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를 변화하는 거에 점수를 더 준다면 현대리바트가 더 탄력이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관련 대표적인 종목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좀 대표적으로 말해봤는데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두 종목이니까요. 투자할 때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일섭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